네, 어제 이어서 이사야서가 전하는 히스기야의 또 다른 기도를 강조하겠습니다. 어제는 아시리아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백성과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개인의 질병, 죽음의 문제의 기도입니다. 곧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쟁으로 대표되는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대표되는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셔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이사야 37장에서 아시리아의 전쟁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장이 시작을 하는데 그때의 at that time으로 시작을 해요.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가 아니라 아시리아 전쟁 문제가 해결된 바로 그때의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히스기야 본인이 병들어 죽게 돼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인생이 그렇습니다. 간신히 고비 하나 넘겼는데 그 문제 하나 해결했는데 한동안 평안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때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산 넘어 산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요.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바로 내 몸에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세입니다. 시편 90편으로 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로 하면 39세는 젊은 나이이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범죄해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일찍 죽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히스기야의 수명이 39세였던 거예요. 곧 의인이라고 해서 장수하고 악인이라고 해서 단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 측량할 수 없는 수명이 다 있어요. 야곱에 대해 부인으로 하면 원래 야곱이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부인은 라헬 한 명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세 명의 부인을 더 얻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건강히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일찍 죽습니다.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왜 하나님이 라헬을 일찍 데려가시느냐?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수명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로 하면 같은 제자인데 그것도 친형제인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가장 늦게 순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람의 수명이 있어요. 히스기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히스기야의 수명은 39세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요. 그러니까 병원 신방, 질병 신방과 같죠.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선지자가 신방 왔으니까 위로하거나 힘을 내라거나 우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히스기야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만 말하고 이사야는 바로 떠납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유언하고 정리하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거랍니다. 하나님이 죽을 준비하라 하셔도 그래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겠다는 몸의 실천인 거죠.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이 특별 행동이 있습니다. 어제 강조한 아시리아 장군이 협박하는 그 문서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펼쳐놓고 주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거 안 가지고 가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당장의 어려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요. 꼭 벽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조점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개인의 질병으로 죽게 되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당연히 눈물로 기도하죠. 제비같이 학같이 울면서 기도했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곧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카피 해석하이야 히스기야의 본을 우리도 본받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 내 안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히스기야 기도 문장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행하다를 두 번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한 게 있다를 강조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평생 잘했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 다 참석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가고 하나님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옵소서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는 사람의 공로 선행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한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할 뿐이에요. 강조점은 히스기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신과 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라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로 하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기도도 하자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만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구원은 죄사함은 인간의 공로 선행이 전혀 고려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40장 62장을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를 말합니다. 계시록으로 하면 면류관이 있다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면류관을 받는데 상급을 받는데 그 면류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송하는 장면을 말해요.
면류관을 벗으려면 면류관이 있어야죠. 받은 면류관이 없으면 벗어드릴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없이 받지만 상급은 면류관은 다 한 만큼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가 아니고 죽은 뒤에 천국만 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남기고 드리는 게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같은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로 하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으라가 끝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를 명하셔요. 문화 비유로 하면 주인은 한 만큼 보상합니다. 열 문화 남겼으면 열 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다섯 문화 남겼으면 다섯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차등하여 보상하시는 차원도 있어요. 곧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일한 것을 보옵소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저 복만 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미국식으로 하면 알라딘 램프의 주인이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나 필요할 때 램프에서 신을 꺼냅니다. 그리고 소원의 문제, 어려움 해결되면 다시 램프에 집어넣고 당분간 그 안에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주일 설교에 강조한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으로 대표되는 물질 부요, 세상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송아지로 말하는 말은 못하는 벙어리 신처럼 있다가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도 아니셔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이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참석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셔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일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일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일을 했다 말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곧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교회 역사에서 라틴어로 오라 에트 라보라 pray and work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곧 일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일도 같이 하라입니다. 학생으로 하면 study and pray와 같아요.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 공부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고 공부하면서 기도도 해야 된다. 이 교회로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일해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을 병에 걸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비같이 학같이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를 강조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했다면 15년을 더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인생을 정리하고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 하셔요. 곧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했으면 39에 죽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이에요. 사도행전의 야고보와 베드로로 하면 야고보가 먼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어요. 최초의 제자 순교입니다. 베드로가 그 뒤를 이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예상되는 것은 헤롯의 손에 죽는 거죠.
베드로는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거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다음날 죽는데 밤에 자유, 살려달라고 간절히 밤새 기도하지 않고 잡니다. 순교를 받아들인 것과 같죠. 그것도 신앙이에요. 강조점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했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하신다 확인 자체를 못한다 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확인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자체를 확인을 못한다 는 거예요. 지난 세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게을러서 미리 포기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뭘 응답 못 받은지 자체도 확인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로 기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기도하세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게 하시는 차원도 있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자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온다를 확인하는 겁니다. 감리교의 시작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 does nothing but in answer to prayer.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물론 사람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강조하고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를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 둘째,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아간다. 히스기야를 본받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와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제비같이 학같이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당장의 문제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구하고 아뢰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무능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간증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일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아침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